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 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짜잔 여러분 오랜만에 중국의 우편차라고 할수 있죠 중국의 우편차인데 이번에 엑스카토이즈에서 신기하게 이 중국의 우편차를 테마로 해가지고 다양한 차종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요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차종들이 예보시 유니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사이버 트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광이라고 홍광 미니 EVA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좀 유명한 전기차형 경차 이 제품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다양한 중국의 우편 차량들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뷰해보게 될 제품은 SGSGMW 홍광 어 미니 EV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어 mz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mz 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의 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경차 종류인데 그 경차 종류를 이렇게 중국 우편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테마로 이렇게 제품을 구성한 부분이네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앙증맞고 귀여운 네, 경차 형태의 제품이죠. 예전에 제가 마티즈 제품이 아니라 마티즈의 네, 마티즈를 이제 복제해서 만들었다라는 큐큐, 네 체리 큐큐 제품도 리뷰를 했었었는데 그 체리 큐큐 느낌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네요. 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앞쪽에 클리어 파츠는 물론이고 옆에 사이드 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뒤에 부분에 네, 클리어 파츠로 네, 백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실내 디테일에 네 안쪽 그 요즘 나오는 엑스카토이즈만큼의 그런 퀄리티는 아닌데 안쪽에 실내 디테도 꽤나 디테일하게 네,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부분 바퀴 부분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앙증맞게 생긴 바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중국 네, 중국 우편 해가지고 주, 차이나 포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그런 로고랑 그 다음에 네, 언어도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 네 여러분 사이버 트럭으로, 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으로 이렇게 중국 우편 차량을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인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 사이버 트럭의 특유의 요 삼각형 형태의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네, 독특한 형태의 사이버 트럭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앞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네. 어, 사이버트럭 특유의 이 헤드라이트 표현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꽤나 준수하고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부분 바퀴 표현도 사이버트럭 특유의 바퀴 표현으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 초록색에 네, 중국 우편이라고 이렇게 있고 차이나 포스트라고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뒤 부분도 보시게 되면 뒤에 부분도 백라이트 표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뒤에 적재함 있잖아요. 적재함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렸다 닫았다 할수 있게끔 그렇게 네, 제품화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사이버 트럭 금형보다 에스카토이즈에서 만들어낸 금형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무게감도... 네. 굉장히 무거운, 무거운 부분이라서 실제 사이버 트럭의 느낌을 제일 잘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사이버 트럭 어, 영상도 같이 한번 참조해서 예, 봐주시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최첨단으로 사이버 트럭으로 우편물을 배송한다? 과연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사실 좀 약간 컨셉카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 뒤에 부분에 적재함을 여기 어 운전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화물칸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는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게 될 벤츠 유니목 신형금형으로 만들어진, 네, 중국의 우편차의 모습이고요. 와, 진짜 멋스럽게 벤츠의 정식 라이선스까지 다 받아가지고 굉장히 멋스럽고 예쁘게 만들어진 부분이고, 여 부분 보시게 되면 실제 어, 제품 사진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은 중국 대륙 곳곳을 이제 누빌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신형의 벤츠 유니목으로 어, 되어 있는 우편 차의 모습이고요. 초록색에 네, 여기 보면 중국 우편이라고 해가지고, 수차이나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로고랑 이런 것들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요런, 오, 런부분도 연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런 계단, 가, 작은 계단 같은 것들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배기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분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퀴 표현도, 네, 고무바퀴로 되어 있고, 예,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 실제 차영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앞쪽 부분에 벤츠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양쪽에 이렇게 네 헤드라이트 표현하고 이런 휀다 표현들도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이제 어, 군함차 구급차로 이제 군, 군용 구급차? 네, 그런 제품으로 나오게 된유니복 제품도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요거랑 이런 사이드미러랑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이 벤츠 로고 같은 것들 제가 직접, 네, 붙이고, 붙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네, 개선해서, 이번에 또 예쁘게 제품이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같은 금형처럼 보이는데, 또, 이제, 그런 멋스러움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우편이라는 이 테마까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TV하고 함께, 엑스카토이즈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네, 중국의 우편 차량 시리즈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네, 어 아주 작은 경차부터 시작해서 사이버트럭 그리고 벤츠 유니모까지 굉장히 독특하고 어 멋진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네, 제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